네, 안녕하세요. 클라크입니다. 아, 오늘은 스카이듀 2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아, 지금 보니까 네, 컨트롤러랑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비컨이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이 있고 꾹 눌러서 카메라 위치를 할 수가 있고 비행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. 네, 비컨 약간 그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있네.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자 보세요. 획획 돌아가. 획획 소음은 좀 심합니다. 소음은 좀 심한 것 같고 폰으로 컨트롤하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.
저는 지금 비컨으로 찍고 있고요. 카메라가 지금 다 배터리에 넘어가지고. 네, 비컨 보이시죠? 비컨을 잘 따라옵니다. 비컨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. 잘 따라, 잘 따라. 피오면 피해서, 피해서 막 피해서. 피해서 온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. 피해서 오네요. 이 비컨 기능이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. 지금 앱으로 비행하는 거랑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비행하는 거랑 비컨으로 비행하는 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앱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비컨이. 아직까지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아직 이거 제 드론이면 마음대로 하는데 제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테스트가 어려워요. 그리고 지금 부딪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3% 남았는데 랜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눌러서 마이너스는 기체랑 마이너스 플러스로 기체랑 가깝게 되고 멀리 가고 하고 이게 좌우 이렇게 트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아우, 이게 조종기가 아직 그 비컨이랑 예, 능수능란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. 조정하기가 당황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이제 앱상에서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뭐랄까 레이싱 드론이나 자작 드론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아직 친절하지는 않아요. 아직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네, 스카이디오를 지금 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스터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해외 유튜버들이 이렇게 세팅하는 거 대충 보고 제가 세팅을 대충 하고 비행법이나 이런 거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앱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행 스킬들이 좀 친절하지 않고 또 제가 그 자율비행을 아직 믿지를 않습니다.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불안불안을 했는데 실제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. 이거 믿으시고 그 영상처럼
광고 영상 믿으시고 비행하실 경우에 어두운 상황들, 이제 그늘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추락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, 아주 많이 듭니다. 지금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제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, 예, 매빅2나 매빅 미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제가 비행을 해봤어. 예, 추락을 한 두 번 했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컨트롤 감이나 뿐만 아니라 그 비행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, 하여튼 부족한 점이 조금 보입니다. 예, 친절하지가 않아요. 친절하지가 않다. 예,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더 자세하게 스터디를 해서 비행 스킬도 제가 업그레이드 하고, 거기 비행 스킬 이제 업 하는 것 기능들이 있는데, 그거 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, 배터리,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지 배터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배터리를 좀 아껴서 쓰셔야 돼요. 지금 배터리 두 개인데, 제가 한 팩은 제가 세팅하면서 날렸고, 한 팩은 제가 개봉기 하면서 써버려가지고, 지금은 배터리 두 개가 약간 부족한데, 배터리 두 개를 풀 충전해서, 뭐, 컨트롤러랑, 그 다음에 비건도 충분히 충전을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,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배터리 커넥터가 없으니까 하나씩 충전을 해야 되는데,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, 마치고 돌아갑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